우리나라 원탑 1티어 밴드라고 할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는 QWER입니다. 롤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QWER이 뭔지 알잖아요. 얼마 전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열렸잖아요. 근데 QWER이 펜타포트에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락신에서 논란이 된 거예요. 이제 결성된 지 1년 정도 된 밴드가 어떻게 펜타포트 페스티벌에 설 수가 있느냐? 왜냐면은 이제 인디충들, 홍대충들은 펜타포트에 서고 싶어도 못 서는 밴드가 이제 부지기수란 말이야. 어떻게 QWER이 펜타포트에 설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옛날에 문희준이 락 음악 한다고 욕을 먹었듯이 이 락부심들이 있어요. 메이저가 약간 이 영역으로 내려오는 걸 싫어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 그래갖고 문희준이 락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뭐 실력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문희준이 락을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자기가 락 음악 좋아가지고 하겠다는데. 근데 이제 그때 문희준이 이제 욕을 많이 먹었던 것처럼 QWER도 마찬가지. QWER이 만약에 그냥 걸그룹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욕 먹잖아. 근데 밴드를 하니까. 락에다가 이제 숟가락을 얹으라고 하느냐 이 지랄을 하니까. 그래도 그래갖고 QWER이 욕먹는 요소 중에 그것도 좀 있어요. 이제 락부심.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초단 외에는 드러머 빼고는 다 초보자여가지고 기타를 배워가면서 쳤단 말이야. 근데 누구나 악기를 처음 배우는 순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어떤 계기든지. 나는 제가 미션스쿨이다 보니까 주변에 악기 다루는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기타를 좀 배웠어요. 그거를 밴드 음악을 선호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응원을 해야지. 늦게 배웠다고 해가지고 지랄하는 거좀 그렇지 않냐? 기타리스트가 되겠다고? 기타 히어로가 되라! 약간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QWER에서, 그러니까 드러머랑 보컬은 그래도 이제 경력자여서 괜찮아요. 근데 베이스하고 기타리스트가 욕을 좀 많이 먹는데, 연주 실력 문제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연주 실력은 확실히 그렇게까지 막 엄청 잘 친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성장형 밴드기니까 당장은 연주를 좀 못해도 봐달라. 약간 이거를 깐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실력을 점점 높여야 되는 상황이긴 해.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현아도 욕먹는 게 음악판이고 조코비치 같은 사람도 욕먹는 게 이제 테니스판이고. 테니스 그렇게 치는 거 아닌데? 약간 이 지랄하는 게 그치. 안세형도 안세형한테 배드민턴 훈수 두는 게 배드민턴 개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니까. 베이시스트는 이제 마젠타하고 기타리스트는 이제 양념치킨 씨죠. 양념치킨 씨인데 이제 보면은 연습을 한 티가 나.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해. 그리고 막 자기네들이 이제 기획형 밴드라고 해서 막 어차피 MR 깔고 칠 건데 뭐 이러면서 연습 안 하고 이러면 욕먹어야겠지만 그렇지도 않잖아. 되게 열심히 연습하고 그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게딱 보인단 말이야. QWER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부분을 왜 욕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또 이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건 이제 주로 여초 반응이긴 한데, 초단이나 마젠타는 인터넷 방송 출신이란 말이에요. 인방 출신인데, 인방 출신들에 대한 비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가슴 까서 돈 벌던 애들이 이제 밴드 한다고 이제 지랄을 하느냐, 약간 이런 인방을 하는 캠들을 거의 뭐몸 파는 사람처럼 이제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여초에서는 그렇게 보잖아. 다르지 미친놈들. 당연히 다르지. 그리고 초단이나 마젠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역캠이나 팬더티비 역캠 같은 그런 역캠을 한게 아니고 그냥 십덕 역캠이나 십덕 역캠. 이건 약간 좀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그렇게 욕을 먹는 역캠들은 몸 파는 여자를 욕하는 역캠들도 굉장히 많잖아. 역캠들은 또 그걸 철저하게 구분을 한단 말이야. 자기는 막 가가지고 막 엑셀방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방송을 해도 자기는 몸을 파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역캠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딱 정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가 뭐가 잘못된 거고 어디까지는 허용이고 이걸 정할 수가 없다고. 전부 다 성상품화인 건 맞지. 어느 정도 성상품화가 들어가 있는 건 맞지만, 내가 반대로 묻고 싶다 이거야. 설사 몸을 파는 여자야. 몸을 파는 여자는 락을 하면 안 되냐? 실제로 몸을 파는 여자가 있다고 해서 그 여자가 밴드를 하면 안 돼? 왜안 되는데 도대체? 락 음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여자가? 기타 배워가지고 락 음악 하고 싶다는 거야. 기타 배우면 안 돼? 뭔 개소리를 한 거야. 락 음악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지. 범죄를 저지른 거면은 그냥 신고해갖고 감옥을 보내면 되잖아. 근데 범죄자한테 너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기타를 칠 자격이 없다. 이것도 아니잖아. 역캠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걔네들은 밴드 안 하고 그냥 매일 방송만 켜도 QWER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어. 근데 그냥 그걸 하는 거잖아. 해보고 싶다고. 특히 초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걸밴드를 하고 있지만은 나는 QWER이 언젠가는 메탈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초단의 취향이 메탈이기 때문이죠. 언젠가 메탈을 해주지 않을까? 베이비메탈처럼. 그런 지적들이 너무 억까라고 생각해. 밴드를 못해야 되는 사유는 없어요. 과거에 뭐 역행이었다느니 뭐.
역캠은 락을 하면 안 되냐고. 락 자격증을 님이 발급을 해주는 건가? 역캠은 락을 하면 안 된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원래 락스타들은 다 범죄자야. 다 범죄를 해야 락스타가 될 수 있는 거야. 범죄를 안 저질러가지고 락스타가 못 되는 겁니다. 믹 제거를 보란 말이야. 그런 여자가 양지에? 야! 락밴드가 무슨 양지야. 락밴드는 이미 음지 중에 음지죠. 양지는 이제 잔나비 정도 돼야 양지지. 전체적으로 이 락밴드라고 하는 이 세계는 다 음지예요. 그냥 음지에서 음지로 온 거야. 그 인방이 훨씬 양지지. 펜타포트요? 펜타포트 락더쿠드리나 알지? 누가 펜타포트를 가, 다 워터밤 가죠. 워터밤이 양지지. 야, 홍대충들은 자기가 인싸라고 생각하나 본데 홍대충들 다 사이더들이 어디 밴드가 자꾸 양지인 척을 해. 말하자면 QWER은 걸그룹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양지 지향형이라고 할 수 있지. 밴드잖아. 걸밴드. 걸밴드가 어떻게 양지 지향형이냐 이거야. 걸밴드 중에 생각나는 사람들 있어요? 밴드? 자우림이 어떻게 걸밴드냐 이 미친 사람아. 자우림은 걸밴드가 아니죠. 락부심을 부려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대단한 오버그라운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 분야 자체가 그냥 다 그냥 9층 밑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곡을 자기가 쓰지 않는다. 그게 문제야? 락밴드들도 곡 받아서 발표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물론 이제 그건 있어.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의 색깔이라든가 음향적 방향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게. 그런 밴드는 음악적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게 그런 밴드인 거고. 정우 형도 받아서 공연. 일단 밴드라는 정의부터 좀 해보자. QWER이 하는 음악이 락 음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 그냥 밴드 음악이죠. 음악 계보 이런 걸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니까지 것들이 무슨 밴드를 하느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락 음악이나 이런 것도 리듬 앤 블루스 하는 애들이 봤을 때는 전자음악으로 뚱땅뚱땅 거리는 개씹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R&B 밴드들도 빅밴드들이나 스윙밴드들이 봤을 때는 길거리 공연해갖고 먹고 사는 제대로 악기 구성도 안 갖춰져 있는 개 병신 밴드라고 생각했을 거고, 스윙밴드나 빅밴드 같은 경우에도 취주악부나 뭐 이런 애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뭐냐고 그랬을 거고, 취주악이나 뭐 이런 애들도 퀘스트라나 이런 애들이 봤을 때는 저 구성도 다 못해가지고 몇 개씩 빼가지고 금관만 가지고 하는 밴드라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사실 다 밴드거든? 오케스트라부터 그냥 다 밴드야. 베를린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쇼팽 곡을 연주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오케스트라가 자기네들이 작사 작곡을 해야 돼? 아니잖아. 쇼팽이나 베토벤 곡을 받아갖고 연주한다고 해서 에이 병신들 작곡도 못하고 남의 노래 갖다가 연주하는 병신 밴드라고 하는 새끼가 있냐고. 없잖아. 오히려 작곡가랑 연주자가 분리가 돼 있는 게 훨씬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연주자가 작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베토벤 모차르트 노래만 수백 년째 우려먹는 무능 집단이라고. 그거는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까 얘기했듯이 연주 능력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 뭐 핸드싱크 논란이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음악을 직접 안 만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이거야. 그 작곡가들도 WER에 딱 맞는 이미지에 맞는 곡을 써주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밴드만 왜 특별 취급이냐 이거야. 다른 걸그룹이나 다른 가수들도 다 가이드 보컬 듣고 의뢰해가지고 노래 받고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 나는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도 녹음을 해야 되잖아. 앨범을 내려면 자기들이 연주를 못해서 세션을 쓴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문제라고 봐요. 노래를 부르는 걸그룹이면 괜찮은데 밴드라고 이름을 내고 하려면 악기 연주는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실력이 안 되니까 일단은 세션이 녹음을 하고 그 앨범을 발매를 한 다음에 세션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사실은 그것도 세션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밴드라고 한다면 연주 실력만큼은 올리는 게 맞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자기들이 연주하지 못하는 곡을 갖고 온다 이거야. 세션이 녹음해서 세션 표시를 해주면 돼. 근데 그걸 이제 공연에 올릴 때 자기네들이 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발레를 들고 싶은 게 뭐냐면 퀸의 음악은 자기네들이 못 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를 음반에 들어있는 퀄리티로 뽑아내지 못해요. 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드럼, 기타, 베이스 이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막 자기네 멤버가 없는 악기가 음악에 들어가. 그런 거는 실제 라이브에서 공연을 못 한다고. 그 밴드 같은 경우에도 MR을 깔죠. 그런 거를 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맞춰가지고 연주를 하는 방식이 통용이 되는 건데 실제로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WER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핸드싱크 논란이 있느냐, 요즘 하는 것도 다 핸드싱크냐 라고 하면 난 잘 모르겠거든. 고민 중독이 빵 떴잖아요. 대학 축제도 많이 섭외되고 이번에 펜타포트도 소극을 한 건데 실력이 많이 는 것 같던데. 내가 그냥 너무 예쁜 여자애들을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게 좋게 봐지는 건가? 양양치킨도 기타 많이 늘지 않았어? 마진타는 진짜 많이 늘었어. 밴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생음악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악기 사운드 체크나 이런 걸로도 수십 분을
요즘 음방 시스템에는 잘 안 맞아.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수 나오고 가수 나오고 가수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밴드가 사운드 체크한다고 막 띵땅땅땅땅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보통은 이제 사전 녹화를 하거나 한다고 하더라고. MR 논란으로 하면은 밴드는 억울해 사실은. 근데 이제 락 페스티벌 같은 데라고 하면은 충분히 사운드 체크할 시간도 주고 리허설 시간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음악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나갈 때 그거에 대해서 MR이네 AR이네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 QWER에 대해서 너무 억까가 심하다고 생각한다. 락 음악이라고 하는 거 진짜 실력으로 승부하고 이런 곳이라고 한다면 QWER보다 음원 성적이 잘 나오는 밴드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우리나라에. 보자 이거야. 베이비 메탈도 처음에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제는 진짜 메탈 밴드잖아. 입지를 굳혀가는 거잖아. QWER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QWER보다 잘 나가는 밴드가 없어. QWER이 우리나라 밴드 원탑이야.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역캠으로 인기를 얻은 다음에 이제 막 그 역캠 인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막 그러는데, 역캠 출신들을 모아가지고 밴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획이야. 그걸 기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 기획이잖아. 양용용도 그 쇼폼에서 한창 유명했던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단 말이야.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이거는 김계란의 기획력을 칭찬해줘야지. 승용치킨이랑 마젠타랑 지금도 막 그렇게까지 욕먹을 실력이냐, 뭐 엄청 뛰어난 뭐 기타 히어로까지는 아니지만, 뭐 우리가 승용치킨한테 다인백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 다인백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이 정도면은 난 밴드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거든? 우리가 악기 연주의 길로 들어서는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막 친구 기타 빌려가지고 통기타 뚱땅뚱땅 거리고 있을 때 얼마나 대단한 게 잘 쳤다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력 키우는 거지. 기획사 출신, 아이돌 뭐 요런 사람들의 실력을 이제 덮어놓고 깎아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돌이나 기획사 연습생들이 그렇게까지 럴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 언더그라운드 뭐 래퍼라든가 이런 사람 있잖아. 어쩔 수 없지. 생업에 종사하다가 쿠팡맨 존나 뜬 다음에 막 와가지고 막 가사 써가지고 사운드 클라우드에 막 툭툭툭 해가지고 만들어서 올리고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아이돌 연습생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는 언더그라운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리고 연습할 시간이 훨씬 길어. 왜냐? 쿠팡맨들은 쿠팡하고 와서 이제 연습해야 돼. 연습하려고 그래요. 연습도 잘 안 해. 막 힘들어가지고. 근데 걔네는 출근하면 연습해. 하루 종일 연습한 다음에 퇴근하는 거야. 그거를 365일 내내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기획사 출신 래퍼라고 막 거들떠 보지도 않던 막 되게 얕잡아 보던 래퍼들 그냥 다 송민호한테 다 개쳐발린 거 아니야? 뭘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게 자기들은 연습을 하고 실력을 쌓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 그렇다고 막 천재적인 재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고만고만한 거잖아. 어차피 인간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은 진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6666이랑 마젠타를 자꾸 이렇게 비하하냐 이거야. 나는 1년 동안에 마젠타랑 6666이랑 연습한 거 보면은 나는 충분히 일취월장하고 이제는 밴드로서 뭐라고, 그러니까 어느 밴드에 가도 빠지지 않는 드럼이나 베이스 뭐 기타 이렇게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밴드를 하기에는 난 충분한 실력이라고 생각해. 그 정도면 정말 기타 히어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6666이 기타 히어로가 됐으면 좋겠다. 키 110짜리 딱 와가지고 촥 웨잉 막 이래가지고 다 발라버렸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부기 드럼이나 아무 말 안 하잖아. 그냥 커버곡 그냥 만들어서 올리고 막 커버 대회 여기다 영상 투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괜히 이제 자기들은 밴드 하지도 않는 이제 락찌리들, 락찌리지들이죠. 락찌리들이 괜히 이제 나이가 생각하는 락 밴드는 이런 게 아니야. 나는 실력 지상주의자는 아니어가지고 뭐 QWER보다 음원 성적도 안 나오는 병신들은 다 입 닫고 있어야지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커버 영상 올린 프로들 다 낙수 효과 받고. 그래 얼굴로 한다고? 원래 뮤지션이랑 이건 다 얼굴이 중요한 거야.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말고 어떤 멤버가 쓰는지 기억 못하잖아. 스타잖아 스타. 락스타면 얼굴도 어느 정도 생겨야 돼요. 음악도 중요하지만 그건 QWER이 문제가 아니고 대중문화에서는 예쁘고 잘생긴 게 중요해. 아무도 르세라핌에 가가지고 사쿠라 보고 얼굴로 뭐 뜯어먹고 사는 연예인이라고 하지 않잖아. 원래 연예인은 다 얼굴로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음악만으로 승부하는 진짜 뮤지션이 될 거야! 막 이질 하면서 이제 몇 개 다 늘어나온 티셔츠에다가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육수 주주주주 이러면서 캬 하면서 옆에서 가면은 안 그래도 기타 치고 막 조명해서 개 뜨거운데 막 땀 주룩주룩 그러면서 으아! 주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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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PWER의 잘못이 아니잖아. PWER은 그냥 예쁜 애들이 그냥 음악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냥 예쁜 애들은 음악을 하면 안 되나요? 예쁜 애들은 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제 대한민국 밴드 원탑은 PWER이다. 데이빗 보이가 생긴 게 페이트 짱이야. 그러면 보이가 슈퍼스타가 됐겠냐? 음악은 똑같아. 목소리랑 실력 다 똑같은데 그가 페이트 짱이야. 나는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기타 히어로가 됐으면 좋겠다. 용용용용이 제발 해가지고 다 입을 닥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양용용용이는 노래는 못하잖아.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기타에 집중해가지고 다 쳐발랐으면 좋겠다. 이제 별명이 이제 뭐 누인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진짜 다 쳐발라줬으면 좋겠네요. 스레쉬 메탈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응? 악기 후원 받았다고 질투하는 놈들은 또 뭐야? 아니 그렇잖아. 이 악기도 후원을 받고 싶으면 좀 이제 좀 이렇게 무대에서 내가 그 악기를 딱 여기 걸었단 말이야. 기타를 딱 걸었어. 예뻐 보여야지 그 기타를 살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 기타 딱 걸고 딱 숙였는데 여기 위 헤드가 여기 가슴이랑 여기 사이에 딱 파묻혀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그런 기타를 누가 삽니까? 악기사들이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다가 악기를 후원하느니 차라리 유이짱 방가우 티타임에게 악기에 거의 그림으로만 나와도 판매량이 쫙 올라가는데 님들한테 그 후원을 왜 해주냐고요. 네? 진짜 음악만 할 거면 외모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대중들 지갑에 돈을 꺼내려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그 진정한 뮤지션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집에서 하면 돼. 나는 인기나 이런 거, 돈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음악에 내 영혼을 갈아 바치는 진짜 뮤지션이다 하면은 출퇴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나는 무대도 안 설 거고 돈도 안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냥 집에서 왕 해가지고 만들어갖고 그냥 유튜브에다 올리면 되잖아. 유이가 아니라 보치라고? 보치는 진짜 기타 히어로잖아. 나 그것도 샀어. 난 이것도 샀지롱. 이거는 애니메이션 굿즈가 아니고 밴드 굿즈입니다. 밴드 굿즈. 여러분들 원래 밴드들은 티셔츠를 팔아서 먹고 산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티셔츠를 팔지 못하는 밴드는 굶어 죽습니다. 전 밴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난 밴드 음악에 대해서 막 너무 이제 막 저렇게까지 막 밴드 부심, 락 부심 부리는 거를 좀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어. 오늘 PWER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 나가면은 락 부심 무서워. 지금 문희준 당하는 거 봐. 저는 PWER 행보를 응원합니다. PWER 최고.